빠방하이, 빠키와의 랜선 세계행 3탄! 이번에 탈탈 털어볼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뭔가 나라 이름만 들어도 신비한 느낌이 뿜뿜한 이집트. 피라미드의 스핑크스의 고대 이집트 문명에 소름 돋는 비밀이 정말 많은데요. 분량 조절하느라 5개 고르는데 참 힘들었다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집트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빠방이들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는 이집트 왕자, 미이라, 클레오파트라 등의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신비하고 화려한 느낌이 가득한 곳으로 느껴지죠. 지구 반대편의 아제 빠키도 익숙할 정도로 유명한 이집트 문화. 기원전 3100년경부터 기원전 332년까지 거의 30세기 동안 세계 최강국이었으니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문명이었습니다. 최초의 발효빵이 만들어졌고요. 최초의 범선, 스포츠, 보드게임, 화장품, 맥주,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수학, 기하학, 화학, 점성학, 의학 등 각종 학문도 수준급이었죠. 심지어 전기까지 개발된 것으로 유추됩니다. 전구로 추정되는 벽화에 전지 비슷한 것도 발견되었죠. 와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평등한 편이었습니다.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았고요. 동성애자도 자유롭게 사회활동이 가능했고요. 여성의 인권도 지금의 웬만한 나라 못지않게 높았다고 하죠. 흑인 파라오는 물론이고 여성 파라오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나일강이 범람해 에서 실업자가 된 농부들을 위한 사회정책도 실행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선진적이었습니다. 이랬던 엄청난 문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락하고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거의 리셋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역시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돌이나 벽돌을 사각뿔 모양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방초형 건조물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후세계엔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들을 위한 사후세계 왕궁으로 지었다고 하죠. 뭐 쉽게 말하면 화려한 무덤입니다. 피라미드 건설하면 떠오르는 장면, 땡볕에서 노예가 돌 옮기면서 채찍 맞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미디어의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셨나요? 당시의 기술력이면 노예 착취 없이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했다고 하죠. 그것도 무려 20-30년 하네요. 게다가 근무 환경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예 다릅니다. 우선 건설 현장 부근에서 숙식이 제공됐고요. 기본급 외에도 식비, 음료,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도 있었다는 사실. 정확한 보수지급을 위한 회계사도 있었고요.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들은 임금 묘비에 안장하여 영혼을 기렸다고 합니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는 노조도 있었다고. 와!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가 노예를 강제 착지했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미디어에서 왜곡된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스터리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기원전 2700년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는가? 더 신기한 점은 이게 이집트에만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 에티오피아, 멕시코 쪽의 마야 문명 등 세계 각지에 비슷한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소통도 안 되던 먼 지역에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이 있다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어도 신석기 시대에 기계도 없이 그것도 2.5톤의 돌을 300만 개나 쌓아 올린다고. 이 때문에 각종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초고대 문명설, 지구에 문명이 생겨나기도 한참 전에 외계 생명체가 고도의 문명을 전파했다는 설입니다. 외계 문명이 세계 곳곳에 피라미드를 세운 것은 물론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최근엔 일론 머스크까지 주장할 정도로 오래된 설인데요. 비교적 최근 들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손가락 길이만 무려 25에서 35cm의 유골이 발견된 거죠. 또한 곳곳에 40cm의 손가락 지문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고대 벽화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됩니다. 돌을 드는 사람의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 확연히 크다는 점, 그저 말도 안 되는 썰 정도로 치부됐었는데 이런 걸 보면 미스터리이긴 하네요. 다들 영화 미이라를 알고 계시죠? 이거 알면 아젠데? Anyway,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니값 그대로 미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의 모습도 대충 이렇죠. 붕대 칭칭 감고 좀비처럼 움직이는 괴물. 1932년 영화 미이라의 첫 등장 후 미라는 현재까지도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화장하는 것은 죄악시되고 몸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하죠. 사막의 메마른 기후 덕분에 시체가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패가 더딜 뿐 이지 아예 썩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 때문에 부패 진행을 막는 미라가 등장합니다. 미라화는 신성한 축복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 일부 부자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미라화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심장을 제외한 장기를 꺼내 항아리에 보존합니다. 옛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도 한다고 생각했죠. 반면에 뇌는 콧물이나 만들어내는 쓸모없는 장기로 인식해서 빼버렸다는. 장기가 빠진 시신
안에는 송진을 집어넣고 탄산나트륨으로 건조합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붕대로 돌돌 말아 관에 넣는데요. 영생의 보존을 위해 얼굴을 곤단 마스크를 씌웠다고 하죠. 평민들은 흙으로 만든 마스크를, 파라오나 부자들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마스크를 씌웠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만한 투탕카멘의 마스크가 그 예인데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렇게 값진 귀금속과 함께 붙이다 보니 도굴이 성행했죠. 이와 함께 유명해진 게 투탕카멘의 저주입니다. 1922년 이집트 고대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한 사람이 연이어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무덤엔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 닿으리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괴담입니다. 사실 거기 쓰여있던 문구는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무덤을 찾는 건 칭찬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미이라 등 수많은 영화들이 투탕카멘의 저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반전이, 이것도 미디어의 왜곡입니다. 어쩌면 미라 괴물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네요. 이렇게 사후세계의 진심이었던 이집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유령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유령 스팟만 100군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유령 스팟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자의 피라미드. 기자의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웅장함에 압도되어 잊을 수 없는 관광 스팟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1920년대 풍의 이집트 전통 복장을 한 유령을 보았다는 이야기, 피라미드 근처에서 괴성을 들었다는 이야기 등 하루가 다르게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죠. 두 번째, 왕가의 계곡. 파라오들의 무덤을 모아놓은 비밀 묘역인데요. 수많은 도굴꾼 때문에 눈에 띄는 피라미드 대신 오지의 한적한 바위 틈에 무덤을 지은 거죠. 음지에 숨어있는 거대한 공동묘지이다 보니 분위기가 으스스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많은 유령 목격담이 있는데요. 한밤중에 검은 말이 끄는 수레에 탄 유령이 계곡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는 목격담, 정장을 차려입은 그림자 귀신이 무덤 주변을 배회했다는 목격담, 바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 수많은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세 번째, 헬완병원. 한국에 군제한병원이 있다면 이집트에는 헬완병원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이곳은 이전에 파루크 왕의 궁전이었다고 하죠. 유령의 그림자를 봤다는 목격담은 흔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전구가 깜빡이는 현상도 수없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름 돋는 귀신 얘기가 많은데요. 다음에 따로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집트의 도시 전설을 소개하겠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만큼 유명한 전설인데요. 바로 알나다아의 전설. 알나다아는 아랍어로 더 쿨러라고 불리는 귀신으로 나일강 인근에 출몰한다고 합니다. 키가 매우 크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하얗고 투명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하죠. 매우 아름다운 외모, 특히 매혹적인 목소리로 나일강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을 홀린다고 하네요. 늦은 밤 남자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최면에 빠뜨린 뒤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죠. 다음날 해가 뜨면 시체는 수면 위 떠오른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알나다와 사랑에 빠져 평생 저승에 머문다고 하죠. 워낙 유명한 귀신이다 보니 지역별로 구전되는 바가 다른데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저승의 악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은 악마의 형상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죠. 목소리만으로 유혹해서 남자를 끌어들인 뒤 저승으로 데려가 평생 같이 산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물귀신이 가장 무섭네요. 신비한 비밀들로 가득한 이집트, 찾아보니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만약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멕시코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 라푼젤?